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할 차례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난 시간에 끝났죠? 오늘 할 차례가, 삼방식 맞나요? 예, 388쪽 감정 평가 방식. 맞나요? 자,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 관한 그 최근 10년간 출제 경향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문제만 해도요. 여기 있는 이런 문제만 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빨갛다 오세요, 저기. 그 표정이 바뀌었을 때 눈치챘어. 지금 책을 엉뚱한 책을 갖고 왔다는 거를. 이 책이 너무 똑같으면 안 돼, 1차가. 그죠? 들고 올때 민법을 들고 오는지, 결혼을 들고 오는지. 저런 분을 한두 번본게 아니에요. 저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늘 데스크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날 하루만 빌려서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이런 문제 중에서도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버린다 해도 최근에 10년간의 출제 경향을 조금은 이제 깊게 더 들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이런 문제가 별로 출제되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오히려. 근데 계산 문제가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숙달의 문제거든요. 숙달만 시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숙달시키면은 아무리 이제 삼방식 제일 어려운 단원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 지금 오신 이상은 그래도 들어보고 한두 개라도 건질 생각으로 온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가, 할 만한 것들이었던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삼방식에 대한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삼방식 용어는 일단 익혀 두셔야 될거 아니에요. 삼방식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그다음에 수익 방식 이렇게 있죠. 각각의 방식이 이제 그 근거로 하는 그 내용이 있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하죠.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대체로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가치는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라는 게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람들이 저 물건을 보고서 얼마나 효용을 느끼느냐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 측면이라고 볼수 있지만 공급자 측면. 근데 그 물건을 보고 편익을 얻거나 효용을 얻거나 이런 거는 수요자 측면이거든요. 그거는 그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수익성. 이게 수익성이라고 해서 좀 금전적인 것만 좀 표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익을 얻는 거지만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쾌적성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앞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 측면의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요자 측면. 근데 지금 데스크에 갔다 온게 아니고 집에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금방 나갔던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야, 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집에까지 책을 잘못 갔다 왔다고 자가 집에까지 갔다 오는 사람 처음 봤어. 아무튼 아침부터 웃음을 주고 있어요. 비교 방식은 시장성 원리요. 자,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이 모두 만나는 거죠. 시장 하면 이제 수요도 공급도 모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이 모두 반영되는 이 균형 가격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방식에서 이제 그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 있죠. 가격 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죠.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이죠.
자, 이제 이런 용어들은 좀 익숙해지셨죠? 예, 그리고 이제 임대료과는 적산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임대사례비교법이 있죠.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이 있죠.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산가액이나 시산임료 용어죠. 시산가액 또는 시산임료. 그래서 여기는 적산가액이죠. 그리고 이 적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식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이거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게 다 그 원가법의 정의에서 이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거든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를 뺀다 하지 않고 더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그렇게도 질문이 돼요. 근데 그걸 못 찾아요, 사람들이. 왜 못 찾는지 아세요? 문장이 길거든요. 문장이 길면은 좀 정신이 분산되는 거죠. 여기서 틀렸을까, 저기서 틀렸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작 그거를 못 찾는 거죠. 이건 꼭 거의 소매치기 할 때, 바람잡이 할 때, 소매치기가 이제 이렇게 소매치기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열한 방법이죠. 근데 그런 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적산법은 적산임료를 계산하는 거죠.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한 후에 기대이율에 기대수익률과 다른 개념이에요. 필요재경비를 다하죠. 이런 공식도 다 이 용어를 설명할 때 나온다고요.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할 때 이 용어들이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거사비. 이건 비준가액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다 등장해요. 거사비, 거래사례비교법이란 할 때 다 등장해요. 사시지계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하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형성이 그죠? 일찍에 이게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나왔죠 사례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및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다 그대로 등장해요. 그리고 비준임료도 마찬가지. 여기는 거래라는 단어 대신에 임대라는 단어로 바꾸면 똑같아요. 나머지 임대사례고 다 똑같아요. 사실지게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가액을 계산하는 거죠. 수익가액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원율로 나누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죠. 미래 현금 흐름을 나누어서 수익가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난이도가 높아서 딱 한 번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 맞추고 그다음에 수익임료죠.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도가 낮아요. 사실은 수익분석법을 계산 수익분석법이란 이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키워드는 여기는 일반 기업 경영이에요. 이 단어를 빼면은 일반 기업 경이 단어를 빼면은 이 수익 분석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요걸 뺐다 그러면 이건 수익 분석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인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수익 순임료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다한다는 공식은 이게 필요 재경비를 다하는 거는 이거나 이거나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것도 일종의 순임료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공식 자체는 이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원가법, 거래사례비법, 수익환원법. 자 일단 이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감정평가 방식에는 비교방식, 수익방식, 원가방식의 3방식이 있으며 그중 비교방식이 가장 중추적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비교 방식이거든요. 이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따로 있죠.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를 평가할 때죠. 토지를 평가할 때 표시지게 하죠. 여기는 사정보증이 없죠. 사정보증이 없죠. 이것도 무슨 방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비교 방식에 집어넣어요. 방식 자체는 이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은 균형 가격의 성격을 가지나 부동산 가격은 그 특성상 공급자 경쟁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측면이 강하다. 비교 방식은 균형 가격이긴 해요. 균형 가격이긴 한데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급 조절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의 원가 방식은 공급 측면에서 비용과 가격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공급자 가격 성격을 띠고요. 그다음에 수요 방식은 수요 측면에서 효용 가격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 수요자 가격 성격을 띠고요. 그다음에 원가 방식은 기준 시점 현재 재조달 원가에서 파악해야 할 감가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기초 가격 기대이율 필요 재경비를 감안하여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원가 방식이 맞나요? 기초 가격 또는 기초 가격 기대이율 필요 재경비. 그렇죠? 감안한다 그럴 때는 굳이 곱하기 더하기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죠. 감안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 2번이고 2번 문제는 여러분 보셔도 되겠죠. 예, 이건 기본 용어니까. 다음에 이제 3번에 감정평가 3방식의 장단점이에요. 여기 이제 장단점의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3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에 거래사례비교법은 조성지, 매립지 등의 평가에 유용하다. 조성지, 매립지는 금방 만들어 놓은 거죠. 금방 만들어 놓은 거는 거래 사례가 없죠. 원가법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원가법은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거는 거삽이죠. 비교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은 신구구별을 하지 않는 장점이다. 신구구별을 하지 않는 거는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죠. 새 것과 낡은 것은 구별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원가법은 토지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가법이다. 토지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거사비 또는 비교방식이죠. 비교방식.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성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며 장래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함으로 이론적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를 구함으로 이론적이다. 이거는 요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뭘까요? 가치 정의에 부합. 가치 정의에 부합하는 건 바로 수익 방식이에요. 이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잖아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하면 돼. 수익 방식은 앞으로 발생할 뭐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발생할 수익의 크기를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죠. 근데 비교 방식은 어떻습니까? 비교 방식은 비교를 하려면은 이 사례가 언제 거래된 사례예요? 과거에 거래된 사례거든요, 이게. 과거에 거래된 사례를 보고 대상 물건의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을 구한다. 이게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문제 있어요, 얘는. 근데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반대로 돼 있죠. 얘는 설득력이 높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이고.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사실 미래라는 게. 근데 이론적이고 얘는 반대로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설득력은 높고 이렇게 이제 서로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이제 원가법을 이제 넘어가면 되죠. 4번, 5번. 아침부터 웃음을 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설마 집에까지 갔다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근데 진짜 집이 가까운 것보다. 자, 아무튼 4번, 5번 중에 4번은 여러분 보시고 5번 보겠습니다.
5번의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제, 자, 원가법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예, 원가법 들어갔는데, 이제 재조달 원가나 이제 얘네들에 대한 이제 이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재조달 원가는 세 가지 정리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뜻. 재조달 원가는 언제적 가격이에요? 기준 시점 현재 적정한 가총, 여기 키워드예요. 신축 당시 또는 이 완공 당시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준 시점 현재 적정한 가총액이에요. 그때 당시에 새것 가격, 새것 새로 만들 때 낡아진 만큼을 재현한 상태가 아니고 새것 가격의 상태가 바로 재조달 원가예요. 그러니까 낡아진 만큼을 뒤에서 빼는 작업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급 방식 기준이죠. 요것의 의미는 뭐예요? 자가 건설일지라도, 이윤을 고려하라는 얘기죠. 이윤을 고려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종류의 두 가지가 있죠. 복제 원가가 있고, 대체 원가가 있죠. 복제 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대체 원가는 기능적으로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기능이나 효용 측면에서 이렇게 대체 원가를 고려하는 이유는 복제 원가를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복제 원가는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똑같이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은 옛날에 사용하던 자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지을 때 그 공법을 아는 사람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복제가 쉽지 않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래서 대체 원가, 현대적인 자재, 현대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똑같은 기능을 갖는 물건을 만들면 되잖아요. 똑같은 넓이에,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얘기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능적으로 이미 똑같게 만들어 놨죠. 기능적으로 똑같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능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돼. 다른 감가는 해도 되지만. 근데 여기는 물리적으로 똑같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감가를 다 해야 되죠. 물기경 감가를 모두 해야 돼요. 모두 고려를 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에요. 이걸 다 해야 되느냐, 여기는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느냐. 요 세 가지예요. 여기 제조도 원가가. 그래서 1번에 오래된 주택과 같은 중고부동산인 경우에는 대치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경과연수가 짧은 신건축물에는 재생산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재생산 원가가 복제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 중 복조 또는 복제원가, 복제요. 이거는 새로운 통일 복조물로서 물리적인 대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의미가 있다. 그죠? 다음에 재조달 원가는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구조 등을 갖춘 상태로 기준 시점에서 그 물건을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총액으로 그 대상 물건의 적산 가격의 상한선을 나타낸다. 적산 가격이 얘보다 높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보다 높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빼는 작업만 있지 더하는 작업이 없잖아요. 더하는 작업이 있다면 얘가 더 커질 수도 있지만 뒤에서는 빼는 작업밖에 없잖아요. 빼는 작업밖에 없으니까 적산가액이 상한선이죠. 재조달 원가보다 더 커질 수는 없다. 맞나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가 상한선. 다음에 자가건설의 경우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에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조달 원가 산정 시 부대비용을 반드시 고려하라는 의미다. 이 틀렸죠? 이윤을 고려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은 재조달 원가는 원칙적으로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이제 구해야 지금 건물이, 내가 평가하는 건물이 최유효 이용 상태에 미달하면은 그 금액에서 뺄셈을 해야 되죠. 기능적 감가면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면 경제적 이 뺄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6번은 계산 문제예요. 재조달 원가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를 숙달을 시키지 않아서 일 뿐이지 사실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에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묻고 있죠.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요.
근데 이제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 10년 전에 준공됐대요. 대지 면적은 400이고 연면적은 1250인데, 이런 자료를 읽을 때 이제 필요한 자료, 필요하지 않은 자료 선별하면 돼요. 대지 면적 400은 필요하지 않은 자료예요. 땅 면적은 필요 없죠. 근데 연면적은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니까 전체 재조달 원가를 나중에 뭐로 나눠야 돼요? 1250으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이 단위가 1000원이에요. 그 1000원은 무시하고 일단 읽어 내려가면은 직접 공사비가 21만원이고 간접 공사비가 3만이고 공사비 합계가 24만이죠. 근데 개발업체 이윤을 더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더해야 되는 거죠. 이윤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0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준공 당시 얼마예요? 준공 당시 이제 30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밑에 지수로 주고 있죠. 1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 현재 130이면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분의 130이요? 130분의 100이에요? 100분의 130 해야 되겠죠. 이제 숫자가 더 커져야 되니까 100분의 130, 1.3이 되는 거죠. 100분의 130. 자, 이게 이제 단위로 이제 동그라미 3개가 더 있는 거니까 3억이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은 3억이었지만 이제는 3억 9천이란 얘기거든요. 이거를 뭐로 나눠야 돼요? 1250으로 나누기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계산기 있으니까 하면 되고, 이 숫자, 우리 시험에 이런 숫자를 주는 거는 나누기 1250은 곱하기 1250분의 1이잖아요. 이런 숫자는 딱딱 떨어지도록 출제를 하거든요. 125가 보이면 곱하기 8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만이 되거든. 만. 만이 된다는 얘기는 자릿수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 자릿수, 소수점 위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8 곱하기 1.3 곱하기 3 하면 돼요. 3 곱하기 13 곱하기 8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1.3 할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는 무시하고 그냥 이런 숫자만 계산하면 3, 8이 24, 끝자리가 4죠. 4, 3, 12, 끝자리가 2죠. 끝자리 2인 것만 찾으면 돼요. 1번이 정답이죠. 맞아, 아니요. 굳이 다 계산 안 해도 돼요.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25가 보이면은 곱하기 8을 하면은 1000이에요. 1250이니까 만이 되고, 25가 보이면 곱하기 4를 하고요. 5가 보이면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러면 분모가 10, 100, 1000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계산기 있으니까 그냥 계산기로 30만 곱하기 1.3 나누기 1250 하면 되겠죠. 계산기로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애들 가르쳐 주려면 주라고. 그죠? 애들은 계산기 뭐 사용 못 하잖아. 이게 중학교 1학년 지식이거든요. 이게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난 소인수 분해하고 뭐 이게 최소 공배수 이런 거잖아요.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5와 2가 한 쌍이 있으면은 동그라미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7번을 보시면은 감가, 상각가, 감가 수정. 자, 이제 감가로 넘어가죠.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보다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그럼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 10년간 이런 게 언급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예, 그 소리는 이게 언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이에요. 감가 수정은 여기는 또 세 가지. 여기 또 하나는 감가 요인에 대한 걸 정리해 두시고요. 감가 요인은 물리적 감가에 해당하는 게 뭐냐, 기능적 감가에 해당하는 게 뭐냐, 경제적 감가에 해당하는 게 뭐냐. 자, 요거는 이제 조금 그래도 나왔어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그 가격 원칙하고 관계해서, 가격 원칙하고의 관계에서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적당하지 않으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잖아요. 설비가 과다 설비든 과소 설비든 그거는 부동산 내부 문제죠.
그 내부 문제에서 물리적인 측면하고는 다르죠. 물리적으로는 전혀 손상이 없어도 과다하거나 과소하면은 그만한 그만큼 이 건물의 효용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가 없죠. 기능적 감가. 이거는 외부 요인이죠.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는 경제적 감가.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 또는 달동네 고급 빌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물리적 감가는 시간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건 변동의 원칙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변동의 원칙. 이거는 균형의 원칙이었잖아요. 이건 적합의 원칙이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낡아지고 파손되고 마모되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변동의 원칙입니다. 자, 요 항목들을 이제 체크를 해 두시면 돼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기능적 감가였어요. 과소 설비, 과다 설비.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과소, 과도 다 이제 균형에 안 맞으니까. 근데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있죠. 건물과 부지 간의 관계는 부동산 내부예요. 이게 부동산 외부고. 이게 부동산 외부고. 건물과 부지 간의 관계는 부동산 내부 요인이 내부 요인. 그리고 형식이 구식이다. 이것도 기능적 감가, 물리적 감가 아니에요. 형식이 구식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걸 말해요. 요즘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요즘은 거실의 넓이가 더 넓고 안방의 넓이가 더 좁잖아요. 초창기 아파트는 안방이 넓고 거실이 좁았거든요. 근데 요즘 만약에 누군가가 그럴 사람이 없지만 안방을 널찍하게 해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면 그럼 새 집이잖아요. 새 집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발생. 그게 형식의 구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 기능적 감가도 발생하고 물리적 감가도 발생하겠죠. 형식이 오래되니까. 형식이 오래되니까 기능적 감가, 물리적 감가 다 발생해요. 시간이 오래되니까 낡은 것도 있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와 물리적 감가는 이제 별개 개념이에요. 별개 개념인데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기능적 감가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형식의 구식이에요. 형식의 구식. 형식의 구식은 무슨 감가다?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교하는 거예요.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교. 자, 이거는 이제 감정 평가에서 쓰는 표현이죠. 요거는 기업 회계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감가수정에서 실제 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냐. 근데 얘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원가 배분이에요. 원가. 제품 제조할 때 또는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그 상품 생산 원가 계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간 돈 회수만 하면 돼요. 들어간 돈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 원가 있죠. 취득할 때 발생한 그 취득 원가를 뽑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재조달 원가를 늘 새로 계산해야 돼요. 새것이라면 얼마짜리인데 얼마 정도 지났고 기능적으로 문제 이렇게 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요. 그러니까 얘는 시점이 바뀌면은 기준 시점이 바뀌면 얘는 바뀌어요. 기준 시점이 바뀌면 얘는 바뀌어요. 근데 취득 원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옛날에 취득할 때 그 돈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뭔가가 적용이 잘 돼요. 관찰 감가 적용되고 경제적 감가 적용되고 토지에도 감가가 적용돼요. 근데 여기는 관찰 감가 적용 안 되고 경제적 감가 적용 안 되고 토지에도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적용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는 데 반하여 감가수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감가수정에서는 인정하고 감가상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감가수정은 토지에 적용되지 않지만 감가상각은 토지에도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것도 반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감가수정은 건물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이것도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감가수정에서는 경제적 감가를 행하나 감가상각에서는 경제적 감가를 행하지 않는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감가수정 기업회계 기준 따라 행하는 원가 배분. 이것도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로 질문을 한다면은 이렇게 바꿔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제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거예요. 8번은 중요도가 좀 낮고요. 9번, 10번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감가 수정 방법. 물론 11번도 감가 수정 방법이에요. 근데 11번은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아요. 9번, 10번이 더 중요해요. 이 감가 수정 방법, 이게 두 번째 감가 수정, 감가 상각 비교하는 거고요. 감가 수정 방법. 자, 이렇게 이제 이론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주제별로. 제조달 원가, 그 다음에 감가 수정해서. 여기는 내용 연수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 연수법 외에 관찰 감가법, 분해법 등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 추출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용 연수법이죠. 내용 연수법 안에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고, 상환기금법도 있죠.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유일하게 이자 고려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이제 상황, 이게 아주 큰 특징이죠.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었던 거예요. 일정한 거죠. 이게 정액법.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이죠.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 매년 감가액이 이렇게 떨어지면 뭐예요? 정률법이죠. 이게 정률법.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해요. 체감상각법. 자, 근데 상환기금법은 매년 감가액은 정액법처럼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매년 감가액이 정액법보다 좀 적어요. 이자를 고려하는 금액만큼. 위가 뭐고요? 정액법이고 아래가 상환기금법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감가 누계액을 계산을 하면은 처음부터 감가를 많이 하는 게 누구예요? 처음. 정률법이 제일 감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이 정액법이잖아요. 그래서 감가 누계액을 하면은 정률법은 이렇게 커져요. 확 커지는 거죠. 처음부터. 근데 정액법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누계가 되는 거예요. 감가 누계가. 예를 들어 이게 900, 800이라면 이거는 91은 9, 92, 18, 93, 27, 94, 36, 95, 40 이렇게 가는데 상환기금법은 이게 8이니까 81은 8, 82, 16, 38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계액이 누가 제일 커요? 정률법이 제일 크죠, 이게. 그 다음이 정 액법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봤을 때. 맞죠? 정률법, 정액법, 상황위법. 정률법, 정액법, 상황위법. 정률법, 정액법. 이렇게 되잖아요. 상환기금법이 누계가 제일 적죠? 상환기금법이 누계가 제일 적다는 얘기는 감가를 제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럼 평가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액은 제일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환기금법의 특징 중에 이자를 고려한다는 것 말고요. 이자를 고려한다는 것 말고 이게 과대평가의 우려가 있어요. 평가액이. 과대평가예요.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요거는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출제가 됐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됐어요. 요 두 가지 그래프죠. 자, 요 두 가지 그래프를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물건의 가치 하락이 정률법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액법처럼 되는 게 많아요. 중률법처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산이나 기계류는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더 쉬워요, 이 중에? 정액법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나 구축물. 우리 주로 이렇게 건물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액법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정률법이 더 쉬워요. 우리 시험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정률을 알려주거든요. 정률이 20%다 알려주면은 그 뭘 뜻하는 거예요? 매년 감가율이 20%다 그러면 매년 남는 거는 몇 프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80%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억짜리가 80% 나오면 얼마 되는 거예요? 8천만 원. 그럼 한 해 더 지나가면은 88이
64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8을 계속 80%를 곱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속으로 20% 뺄 생각이었죠. 습관이 안 돼 있어서. 20%를 빼라고 할 때는 곱하기 80% 하세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률 지금 뭐 다들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했으니까. 이 문제에서 정률 20% 알려주면 나는 반대로 80%를 반복해서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2년 전에 출제가 돼가지고 이게 또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나오면 오히려 쉬운데 정액법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더 쉽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액법을 이제 풀어볼 거예요. 정률법도 있긴 한데. 자, 아무튼 9번을 보시면은 감가수정 방법 중 정액법과 정률법 및 상환기금법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1번에 정액법은 초기에 감가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 등의 평가에 주로 적용된다. 기계 기구는 정률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 주로, 이것도 바뀌어 있죠. 지금 1번 2번 바뀌어 있고요. 정률법은 감가 누계기 경과년수에 따라 증가하나 매년의 감가액이 감소하는 바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맞는 거죠. 네, 3번은 맞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매년 감가액이 점점 줄어니, 이게 물론 정률법 이렇게 감가 누계기는 커지지만 감가 누계기는 다 커지는 거죠. 점점 감소하니까 체감상각법. 그다음에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을 적게 하는 대신 그 감가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함으로 대상 물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액법은 계산이 복잡한 단점이 있는 반면 경제적 실제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정율법이죠. 율법에서 틀렸고요. 10번도 보겠습니다.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감가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감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회수된 감가상각액을 적정한 이율로 운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상환기금법만 운용하고 있다고 가정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하며 매년 말에 미상각 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맞죠? 감가액을 구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매년 말 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하면 감가액을 구해요. 근데 평가액을 구할 때는 굳이 감가액을 계산해서 뺄 필요가 없이 나머지 퍼센트를 곱하기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계산 한번 볼까요? 뭐 중요도 조금 남긴 한데 넘어가시면은 15번이요. 두 장 넘기면은 15번에 재조달 원가가 500만 원인 기계의 정률은 20%예요. 이러면은 나는 머릿속을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곱하기 0.8 하는 거예요. 곱하기 80%. 그러면은 다른 숫자 볼 필요 없이 재조달 원가만 보면 돼요. 그 다른 숫자도 있잖아요. 내용연수가 10년이고 내용연수 만료 시 잔정가격이 50만원이잖아요. 이거는 뭐 할 때 필요한가 하면은 그 정률 20% 계산할 때 필요해요. 정률을 이미 알려줬을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정률을 알려주면은 다른 숫자는 필요 없고 뭐만 보면 돼요? 500만원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0.8을 500에다 한번 곱하면 1년 지난 뒤에 평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500 곱하기 0.8 한번 하면 얼마? 400. 또 한번 곱하면 320만원. 그게 답이라고요. 정률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겠죠. 이렇게 나오면. 근데 애석하게도 2년 전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잘 출제가 안 되는데 한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정률법을 해야 되는데 곧 이제 풀 거예요. 일단 다시 앞으로 오셔서 정률법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4번의 상환기금법은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때에 있어서의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 상당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자를 고려하는 거. 다음에 5번의 정액법은 부동산의 총감가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 총감가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매년 얼마씩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총감가액이 뭐예요? 총감가액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제조달 원가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내용 연수가 만료가 돼도 10%는 남아요. 이게 제조달 원가, 지금 현재 제조달 원가. 새 거라면 얼마짜리인데, 이걸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치고요. 새 거라면은 1억짜리인데, 얘가 새 것은 아니고 몇 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 지난 만큼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몇 년이 전체 몇 년 중에 몇 년이 지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몇 년을 몇 등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체 몇 년을 몇 등분 할 때 100% 다 몇 등분 하면 안 되고, 내용 연수가 종료돼도 10%는 남으니까 90%를 전체 내용 연수로 등분해야 되잖아요. 전체 내용 연수 동안에 90%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전체 내용 연수가 요 90% 나누기 전체 내용 연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할 때 얼마를 몇 등분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를 몇 등분 하느냐. 그럼 이제 1년에 이제 떨어지는 크기가 나오겠죠. 매년 이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1년에 떨어지는 크기예요. 근데 2년 지났다 그러면은 두 칸을 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칸이 90%에서 빼는 거예요, 100%에서 빼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거라면 이만큼짜리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거라면 나는 이거 갖고 있는 거, 1억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1억에서 빼야 된다고. 9천만 원에서 빼면 안 되고. 뺄 때는. 일단 계산할 때는 90%를, 9천만 원을 몇 등분 하는 거지만, 뺄 때는 어디서 빼야 돼요? 이 전체 제조달 원가에서 빼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총감가액이라고 합니다. 총감가액. 총감가액을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뺄 때는 어디서 빼야 돼요? 1억에서. 새 거라면 1억짜리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났으니까 1억에서 빼야지. 아시겠어요? 그 1억이 100%란 말이에요. 1억이 100%. 그래서 공식 만들 때 이렇게 했다면 100% 1이에요. 100% 1. 1 빼기 얼마를 해당하는 게 이게 90%예요. 90%. 그러니까 얼마를 보려면은 내용 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가 몇 프로인지를 빨리 봐야 돼요. 이거 보면 여기가 90%가 되고, 이 20%면 여기가 80%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몇 등분을 해야 되는지 봐야 돼요. 이 몇 등분은 남은 내용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해야 돼요. 이게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의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서. 그 다음에 몇 년 경과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몇 년 경과했느냐. 자,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바깥에 제조달 원가를 하면은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 공식을 외울 수 있다면 요렇게 해서 풀고, 안 되면은 각각 금액을 일일이 계산해서 하면 돼요. 제조달 원가 계산한 후에, 감가 총액 계산한 후에, 매년 감가액 계산한 후에, 감가 누계액 계산해서 1억에서 빼면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패스하면 되죠. 됐나요? 자, 요거 이제 풀 거예요. 그리고 5번은 이제 옳은 표현이에요. 5번은 이제 옳은 표현인데 약간은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난이도 높다, 중요도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1번은 중요도가 낮아요. 난이도 높고. 그다음에 12번을 볼까요? 다음 중 부동산의 기능적 하자의 발생 요인 및 기능적 감가 요인이 아닌 것은 했어요. 형식의 구식. 이거 뭐예요? 기능적 감가죠. 건물과 부지가 안 어울려요. 이것도 기능적이죠. 그 다음에 외관과 내부의 디자인 변화로 인한 기능 약화. 이것도 당연히 기능적 감가. 건폐율의 비효율적 이용이요. 그 건부지를 제대로 이용 못한 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기능적 감가. 시장성 감퇴. 이게 바로 경제적 감가죠. 다음 이제 13번, 14번이 이제 요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13번, 14번이. 예, 우리 기출문제 49번도 마찬가지예요. 적어 놓으면 되죠. 13, 14, 49번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 해가지고. 자,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얼마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 요 중에 14번을 제가 풀어볼게요. 예, 얼마를 찾으려면 빨리 뭐를 봐야 된다고요? 잔가율을 봐야 돼요. 잔가율.
잔가율이 몇 프로예요? 10%니까 요 얼마를 해당하는 게 몇 프로예요? 90%니까 0.9잖아요. 90%니까 0.9잖아요. 예, 10%가 남으니까 90%를 몇 등분 해야 돼요? 이 90%를 30등분 해야 되죠. 왜? 지나간 게 5년이고 남은 게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0이 되는 거예요. 30. 만약에 내용연수만 이것이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가 1. 예, 1 전부 다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죠. 5 곱하고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얼마예요? 300이고 이게 몇 제곱미터예요? 200제곱미터니까 이게 6억이 되겠죠. 제조달 원가는 6억. 자 그럼 이제 요거 0.9를 3등분하면 몇이에요? 0.3이죠. 근데 10등분을 또 해야 되죠. 그러면 0.03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해요. 저도 한꺼번에 계산이 안 돼요. 저도 하나하나 천천히 하거든요. 0.3 3등분을 먼저 한 후에 다시 10등분을 하면은 0.03이 되고 0.03이 5개 있으면은 0.15가 되겠죠. 1 빼기 0.15 하면은 0.85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할 뿐이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숫자만 보면은 그냥 지레 겁먹고 그냥 이러니까 천천히 하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돼요. 이런 게 다 암산으로도 될 정도로 출제가 돼요. 그럼 0.85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6억 곱하면 되잖아요, 이거. 300만 원이 300만 원인데 한 개가 있으면 300만 원이지만 10개가 있으면 3천이고 100개가 있으면은 3억이잖아요. 그렇게 10백으로 가라고. 항상. 근데 200개가 있으니까 6억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6 곱하기 0.85 하면 될 거 아니에요. 85 곱하기 6 하면은 6, 5, 30, 3 올라가고 6, 8이 51이죠. 그럼 5억 천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해보시라고. 이게 안 해보니까 안 해보니까. 예,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러잖아요. 100번 들어봤자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랬죠. 근데 한번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더 나아요. 백견이 불여 일행입니다. 예, 내가 직접 해봐야 된다고. 100번 보는 것보다. 자 그럼 됐고 예, 15번 됐고 그다음에 16번부터는 이제 예, 비교 방식이죠. 15번 아까 봤고요. 16번 비교 방식. 자 이제 원가 방식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요거 할 차례예요. 비교 방식 하나씩 이제 하면 돼요. 좀 쉬겠습니다.